안녕하세요. 멋진 여사입니다. 오늘은 가지 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이 가지 볶음은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. 아마 아무도 이 가지 볶음을 해서 드시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근데 제가 가지를 키우다 보니까 가지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, 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. 가지는 물컹하다는 그 느낌을 전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정말 맛이 있어서 이것은 쫄깃쫄깃해집니다. 가지 볶음을 하면은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전부 썰었습니다. 이렇게 썰어서 이 가지 안에 있는, 여기 안에 있는 수분기를 온전히 다 뺄 때까지, 뺄 때까지 구워준다 그럴까요? 시간이 안 붙고 이 가지에서 수분이 나와서 따로 밑에 눌어붙지 않습니다. 이렇게 계속 나중에 살짝 뒤집어줍니다. 전혀 눌어붙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기다려 봅시다. 어떻게 변할 것인지요. 아까 수북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는데요. 더 쪼그라들어서 이 색깔이 완전히 거무스름하게 될 때까지,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더 구우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납니다. 이제 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두고 싶지만 이제 이 정도에서 굴소스 조금만 넣겠습니다. 많이 넣으면 안 돼. 맛이 오히려 반감됩니다. 불은 일단 끄고요. 이렇게 해서 슬쩍만 묻혀내면 됩니다. 여기다 더 자꾸 뭐 하면 더 맛이 없습니다. 양념을 더 안 해야 담백하고 맛이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쫄깃쫄깃합니다. 안심 살코기, 연한 안심 살코기 같습니다. 생성한 후 부럽지 않습니다. 아십니까?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저는 멋진 여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